Friend of me, any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any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any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 Are these neck just wanna be a mini me?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집을 스마트하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일단 TV를 스마트 TV를 사용을 하고 있고 침실은 밑박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TV로 활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집에서 크롬캐스트도 같이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스마트 TV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는데 정말 원활하게 크롬캐스트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크롬캐스트 별도의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편하긴 하더라고요. 또 구글 홈미니를 통해서 명령어로 집에 있는 기기들을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미니가 두 개가 있죠. TV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말로 TV 꺼줘 켜줘. 그리고 샤오미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강아지 사료 지급기 등등 집에 있는 전자기기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매력적인 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은 IO 스위치 그리고 IO 센서 등입니다. 일단 IO 스위치 먼저 알아보고 IO 무선 센서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IO 스위치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본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벨크로가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전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렇게 핀셋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품이 엄청 심플해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블루투스를 통해 최대한 30m 거리 내에서 이거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원격으로 그런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잠자기 전에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움직이기 귀찮을 때 불을 켜거나 끈다든지 예약을 미리 걸어놔서 원하는 시간대에 불을 켜거나 아니면 끄거나 그런 모든 게 가능합니다. 거기에 여기 딱 보시면 디자인이 이쁩니다. 무광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 심플하게 생겼다 보니까 어떤 인테리어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설치도 매우 쉽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벨크로를 통해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 점등 스위치를 떼지 않고 그 위에 딱 부착을 하면 끝납니다. 진짜 1분이면 설치 끝이에요. 그리고 이사 갈 때는 그냥 떼어서 가져가면 되죠. 배터리는 충전 방식이라서 중간중간 한번 충전하면 되는데 보통 3시간 충전을 하면 약 한 4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케이블은 여기 아래쪽 보시면 안드로이드 5핀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앱을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그냥 일단 너무 편해요. 더 설명할 게 있나?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아예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느 집이나 대부분 다 부착이 가능하니까요. 다음은 IO 센서 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 본 제품이 이렇게 있고 부착할 수 있는 금속판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제가 예전에 구입했던 샤오미 센서 등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냥 이거는 구입 각이에요. 이 제품이 어떤 거냐면 어두운 곳에서 센서 등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서 인식해서 은은하게 빛을 밝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나가는 걸 인식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현관 센서 등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설치해두면 되게 좋아요. 나처럼 밝을 때는 이 제품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두울 때만 은은하게 그 주변을 밝혀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점등 후에는 약 한 15초 그리고 한 20초? 그 사이로 자동으로 소등이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부착해서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엄청 편하죠. 필요한 곳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센서 등으로 이쪽 금속판에는 이렇게 3M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부착을 했다가 나중에 떼어낼 때도 깨끗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 안 하고 부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을 원하는 곳에 부착을 한 다음에 이거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판 쪽에는 이걸 다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모두 부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뒤쪽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는 배터리로 이렇게 3개 들어갑니다. AAA 사이즈 총 3개, 이게 한 세트죠. 아, 그리고 추가 구성 구입으로 커스텀 색상 스티커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핑크, 그린, 브라운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기본 불빛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등 스위치랑 센서 등 이렇게 두 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스마트한 집이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이오 스위처, 아이오 무선 센서 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